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지원 교수입니다. 저의 주 진료 분야는 소아암 중에서 고형암으로 신경모세포종, 뇌종양, 윌름스종양, 6종 등의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재발한 암에서 종양 유전체 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하며 암소인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 유전 상담 및 추적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이가 암에 걸리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소아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성인에 생기는 암과 비교할 때 환경적 요인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. 최근 연구에서는 소아암을 가진 환자의 약 10%가량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소인 유전자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. 소아암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완치율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최근 들어 소아암의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소아암의 생존율은 70에서 80%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